이 엑셀 살짝만 밟아도 너무 잘 나가는데 이거. 그래도 여전히 아빠들의 SUV라고도 부르고 있죠, 이 차량은. 마치 별에는 아우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엠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또 BMW의 고성능 모델 M 차량인데요, 쿠페형 모델 시승했었다면 이번에는 그냥 일반 SUV 모델 X3M 컴페티션 모델입니다. 지난번 iX50 시승 때처럼 이번에도 역시 혼자서 시승하게 되네요. 어허허허, 역시 M 차량은 파워가 틀립니다. 팝콘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요, RPM을 좀 높였다 해도. 코로나 막 발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블루가던 때죠, 그때는 그냥 X3M 컴페티션 모델이 아니라 시승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차량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페이스드리프트 된 모델이죠, 이거는 그 전 모델이 SUV 중에서 고성능 모델 처음으로 경험해봤던 모델 중에 하나죠. 일단 세트는요, M1에서는 컴포트 세팅으로 다 했고, M2 모드에서는 모두 스포츠 플러스, 거기에 이 가변 배기 표시가 있거든요, 이거를 켜짐으로 두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충분히 X4M 컴페티션에서도 리뷰를 해봐서 실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똑같거든요,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희한한 점은 지금 M1인데도, 그러니까 컴포트죠, 세팅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엑셀 살짝만 밟아도 너무 잘 나가는데요 이거. 그래서 아까 출발할 때도 좀 놀랐어요. 평소 같은 BMW 일반 모델이었으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간다는 건 참 믿기지가 않죠. 여러분들, 이제 정말 내연기관의 시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원래 iX40 시승 차량도 있는데 그거는 현재 시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내연기관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X3M 컴페티션은 꼭 한번 시승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침 또 이게 시승 차량이 있었어요,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승을 한번 신청하게 되었죠, 팀장님에게. 이게 엔진 소리가 컴포트 치고는 커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M 모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목줄에 묶인 개가 뛰쳐나갈 듯이 좀 그런 느낌이죠 지금. M2 놓으면 완전히 목줄 끊어진 셈이죠. 근데 확실히 X3 같은 경우는 일단 차체가 X4에 비해서는 패밀리카잖아요. 물론 X4도 패밀리카는 맞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쿠페랑 그냥 일반 차이는 좀 다르죠. 근데 고성능 모델이라고 하면은 X4M 당시 그게 완전한 스포츠였으니까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 N은 진짜 패밀리카 같고 갑자기 X4M 차량은 뭐랄까, 패밀리카랑은 좀 거리가 멀다라는 느낌이랄까요. 그 뒷라인 때문에 완전한 그냥 혼자서 타는 용도? 그렇게 보이겠지만. 오디오는 마찬가지예요, 하만카돈이 들어가고요. 확실히 배기음은 듣기 좋은데요, 이 밑에 M모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M모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계기판이 지난번처럼
RPM 딱 이 게이지가 나타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밑에도 달라지죠. 다시 원 상태로 누르려면 또 M모드. 그러면 원래 계기판으로 돌아와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시 마찬가지고요. 확실히 좀 소리를 키우고 싶다 아니면 팝콘 조절을 잘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M 누르고서 스포츠 두는 게 딱 좋긴 하죠. 확실히 컴파운드 브레이크라 그런 건지 앞에 뽀피 달리고 제동 성능 진짜 우월합니다. 와우. 터널이 몇 개 나와서 더 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겠네요. 이러니? 엑스3M 컴페티션 지금 페이스리프트 되고 나서 역시 타보는 건데 예전에 탔었던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랑은 달리 또 다른 엑스3M을 타는 느낌이죠. 사실 풀체인지급은 아닌데 이 계기판 자체랑 변경된 거 보면 그렇게 느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지난번에 리얼카본인 줄 알았는데 카본 바이퍼가 들어가요. 그리고 현재 시트에 사이드 볼스터 조임이랑 푸는 기능이 있거든요. 입구까지 딱 하고서 스포츠하게 달리면 이 허리를 상당히 잘 잡아주거든요. 자세를 요동치지 않게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차량이 패밀리 SUV치고는 물론 M5 같은 차량은 조용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차량이야 준대형 세단이잖아요. 뭐 M8도 그렇고. 근데 N은 아무래도 지금 타고 있는 차량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타잖아요. X3를 생각해보면 일반 모델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럴 수 있는데 이건 당연히 개인 성향 차이예요. 컴포트를 두고서 지금 소리가 이렇게 살짝 들리거든요. 이게 일반 차량은 조용하다는 게 확 느껴져요. 근데 이게 너무 달라요. M5랑은 다르게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조용하잖아요. 근데 얘는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예민한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리가 들릴 정도면은 좀 약간 그 엔진 소리는 있죠. 이 차량이 좀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저는 패밀리카 쓰기로는 좀 힘들 것 같다. 아예 물론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도 이런다는 것은 지금 너무 들리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이따가 외관 또 살펴볼 때 이게 패밀리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트렁크 공간 그런 것도 SUV잖아요. 무엇보다 SUV 하면 또 가정용 이런 용도도 많이 쓰이니까요. 제 친구 역시 얼마 전에 이제 2세를 준비해야 된다고 SUV 하나 뽑았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부분 변경 전 X3M 차량은 팝콘 소리가 그래도 살짝 어느 정도는 잘 들렸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환경 규제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팝콘 소리가 RPM을 높여도 적게 들리지만 그래도 M은 여전한 M이에요. 날 것은 어떻게 보면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M은 이제 편안함을 중점을 뒀잖아요. 일상용도에서 누구나 탈 수 있게끔 물론 혼자서 주행할 때는 과감하게 그런 거는 있지 않았죠. 그래서 좀 경량화에 초점을 둬가지고 원래 X3M 부분 변경 전에는 그냥 일반 모델이 있었어요. 컴페티션은 제 기억으로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자세히 이렇게 둘러보진 않았지만 이제 부분 변경 되면서 컴페티션 모델로 나오고 있죠. X4M처럼. 근데 전 어떻게 보면 컴페티션이 좋다고 생각해요. M 중에서 또 최강 아니겠어요. 경량화도 잘 돼 있고. 근데 처음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좀 컴포트 모드에서도 소리가 시끄럽다. 그런데 이게 적응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두두둥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지금 작게 들리죠. 사실상 이전엔 좀 파바방 소리 들렸다면 좀 저음으로 들리긴 하지만 근데 이런 맛으로 타는 거죠? 둥, 두둥, 둥, 좀 이런 느낌? 어, 방금 건 좀 컸어요. 아유 그래도 터널에서 이 소리 빼놓을 수 없죠. M 차량 하면은 oh, yeah. 여기 마찬가지 위는
센서텍 가죽이 들어가요. 딱딱하면서도 물렁물렁 이렇게 좀 누르면요. 그냥 이렇게 쓰다듬으면 좀 딱딱한 거거든요. 느낌이. 이런 노면 지나갈 때도 좀 스포츠로 두니까 서스펜션도 좀 스포츠하게 바뀌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무릉 구간 지나갈 때 굉장히 승차감이 좀 딱딱하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그래도 여전히 아빠들의 SUV라고도 부르고 있죠 이 차량은. 가격대를 생각해보면은 물론 X4M 차량이 비싸긴 비쌀 거예요. 그런데 M 차량은 또 할인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X3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X5나 뭐 X6를 살 사람에게는 좀 개방적 있게 타고 싶다. 그렇다면 X3M 컴페티션 보는 게 맞는데, X4 컴페티션이랑.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지만, 저는 물론 막 밟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에요. 그냥 시승기 찍을 때만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 뿐이지. 물론 밟고 싶거나 좀 아니면 평범하게 다니고 싶다. 두 가지 얼굴을 갖췄다면야 X3M 보는 게 또 맞을 것 같죠. 이것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은 가지고 있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티어링 잘 잡아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자율 주행은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부음 변경되면서 계기판도 바뀌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차가 있으면은 옆에 차 지나가는 것까지 해서 3D로 거의 보여주거든요. 이러면은 완전히 일상용도에서도 편리하게 탈 수가 있죠. 지금 이럴 때는 얼마나 좋아요. 네, 앞에 차들이 이렇게 많을 때는 반자율 주행 딱 두면서, 지난번에 핸들에 대해서 설명 안 했는데 사실 이 핸들 이제 많이 보는 디자인이긴 한데, M 차량 하면은 그 M 색상 있잖아요. M 색상의 그 바느질 한 개 딱 그 있어요. 평소에는 이 M 바느질을 보기 힘들거든요 일반 모델에서. 근데 M 차량은 이게 딱 있다는 점, 이게 포인트죠. 근데 엔진은 사실상 X4M 컴페티션이랑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출력 토크는 똑같을 거예요. 직렬 6기통이라는 게 전 대단하죠 이 차량이. V형 엔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대부분 6기통 넘어갈 때 이제 V형으로 바뀌잖아요. 좀 고성능 모델은 좀 V형을 많이 쓰니까. 이 차량이 직렬 6기통이라는 걸 또 생각해보면은 이 정도 출력에서 야, 출력이 어마어마하게 미어 터져가지고 이 차량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야, 그것보다 허리 이게 잡아주는 것 때문에 지금 고속으로 주행했을 때도 좀 약간 코너 돌 때도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긴장이 그렇게 많이 없어질 정도랄까요. 뭔 개소리야! X4M에서도 시승해봤지만 그 날것의 느낌은 그래도 있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없어졌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좀 말을 바꾼 거랄까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풀체인지 모델이든 부분 변경 모델이든 타면 탈수록 이제 그 M 차량에 대해 적응하는 것 같아요 점점.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 소리는 여전히 있진 않았으니까요. 이 M만의 그 경쾌한 소리 있잖아요. 무거운 소리가 아니라 AMG는 무겁죠 소리가. 좀 사자음, 머슬 같은 그런 게 있지만, N은 권투 선수로 치자면 라이트 팬텀급이랄까요, 아니면 웰터급 정도 될 수도 있고. 이 차량으로 코너를 한번 돌아볼까? 근데 분난다. 물론 M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돌아봐야죠 좀. 무섭다. 그래도 하드하게 딱 잡아주는 건 느껴지거든요 고속으로 돌아본 결과. 물론 저는 와인딩 그런 전문적인 사람도 아니고 애초 당시에 전 직발 위주로 하니까요.
확실히 X3M 차량은 패밀리카 겸 고성능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단점을 뽑아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처음에는 이 소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컴포트 모드에서도 아 좀 소리가 큰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가자! 어우 야 진짜 어우 머리가 야 아랫배만 땡기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래도 1단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머리가 어지럽는데 이거 어림없다 마치 별에는 밤 여기까지가 터널 백이은 마지막이었고요. 아 진짜 이 M 차량에 중독되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속도, 이 사운드, 경쾌한 소리 다 갖췄겠다. 좀 라이트한 느낌. 아유 이따 집에 돌아갈 때 이 차량 내리기 싫어질 것 같은데, 이번엔 한번 과속방지턱 이런 걸 넘어봐야겠죠. 왜냐면 지난번에 과속방지턱 넘는 걸 해보지 못했으니까 이걸로라도 한번 넘어보고 하드한지 소프트한지 좀. 어우 야 컴포트에서도 지금 가속 페달 끝까지 밟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엔진이 또 사실상 3000cc잖아요 가지는 게. 또 출력 510마력에 토크도 좀 70대 토크인가 이게?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69 토크인가? 이게 비교적 낮은 토크는 아니에요 아무튼 수치상 보면은. 야 근데 확실히 야 소리가 크긴 크다. 이게 지금 컴포트거든요? 와 근데 컴포트도 진짜 밟아보니까 컴포트 같지가 않는. 지금 이 모드 M2 스포츠 플러스라면은 M1은 그냥 스포츠예요. 와 이건 진짜 할 말이 없다. 이거 타실 때 여러분들 아무리 이게 뭐 X5M이 아니어도 정말 만만하게 봐서 안 됩니다 이 차량. 아, 사실 물론 고성능을 처음 경험해본 건 M5지만 이거 얕봤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지난번엔 시간이 아예 없었지만 이번에는 딱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 혼자 시승이고 그래서 과속방지턱 아무튼 넘어볼 수 있게 돼서 천만다행이네요. 여기 작은 거 한번 컴포트 넘어볼게요. 어휴 어휴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한번 좀 고속으로 넘어볼게요. 아이고 진짜 너무 딱딱한데요 이거. 일반 모델을 탔었다면야 좀 물렁물렁 했을 거예요. 물론 M 패키지 모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건 자체가 진짜 완전 다 M이 들어갔잖아요. 아이고 아 이거는 지금 뒤에 제 가방 소리인데요. 다행인 점은 그래도 이 시트가 살짝 좋아서 그런 건지 흡수는 잘 해주는 듯해요. 지금 심하게 돌진 않을 거예요. 이 차량 출력 토크 생각해보면 그냥 좀 한번 그래도 좀 돌아보긴 해봐야죠. 컴포트로 넘어보면서 이게 그래도 딱딱하다는 느낌이랄까요. 물렁물렁한 느낌은 아무래도 찾긴 좀 어렵죠 이 차량이. 좀 성격이 좀 과격하거나 과속방지턱 넘을 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타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와 근데 M 차량을 타야 된다면 여러모로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차량이 너무 하드하고 과격함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게 결코 진짜 순진한 차가 아니거든요. 컴포트에서도 마니아층 분들을 위한 SUV랄까요? 지금 스포츠 모드 뒀고요. 여기선 RPM을 막 땡기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다만 과속방지턱 넘을 때 그냥 속도를 좀 높여서 넘어봐야죠. 어우 진짜 아까보단 좀 이게 그래도 끝까지 넘어봐야죠. 아우야 야 서스펜션이 완전 스포츠 플러스 정도면 너무 하드하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X3를 일반 모델 시승해 봐야 되는데 여담이지만 제가 X3 처음 해본 모델이 M 차량으로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일반 모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차량을. 그것도 한번 진짜 시승을 해 봐야 되는데 그래야 일반 모델이랑 M 모델 설명 확실하게 그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웃기죠. 고성능 모델로 처음 경험해 봤다는 게 이거를. 이 차 특성상 너무 가볍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카본 자체 얼마나 컴포트에서 날렵한지 딱 이게 느껴지거든요. 수납 공간은 똑같은데요. 와 여기
깊이는 적당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깊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공간이 진짜 넓거든요. C타입 유선 충전 단자도 있고요. 여기에 이곳에 무선 충전기는 없어요. 왜냐면 원래 무선 충전기가 있었는데 지금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걸 없앴죠. 대신 수납 공간으로 변했는데 종이나 그런 거 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여기 다행인 점은 이 차량이 부분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각형 포트가 들어가 있네요. USB 포트. 이건 다행이고. 여기에 키를 꽂아두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이즈 맞을 것 같고. 여기 컵홀더 두 개. 고성능 차임에도 불구하고 X3니까 이 차량이 패밀리카스럽게 이렇게 잘 해놨네요. 수납 공간 하나하나. 근데 역시 색상은 정말 여기 잘 칠해놔가지고 카본 바이퍼랑 같이 이런 센서텍 느낌도 이게 모터 스포츠용으로 느껴질 정도예요. 자, 이렇게 X3N 컴페티션 시승 소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또 말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잘 못했을 수도 있고 똑같은 말만 반복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옆에 오늘 딜러분이 또 안 계시니까요. 아유, 이렇게 진짜 혼자서 하는 것도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앞으로. 일단 X3N 컴페티션 잘 탔고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 때 부분 변경 전 경험했을 때도 진짜 재밌었거든요. 이 차량을 생각해보면은 물론 이거는 컴페티션이니까 가볍잖아요. 또 경량화가 많이 됐으니까 출력도 살짝 오르고 막 나가는 재미가 야 진짜 머리까지 어지러울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는 얘기죠. 컴포트에서도 이렇게 밟아본 느낌이지만 이게 컴포트 같지 않고 그냥 스포츠 같다는 느낌. 그래도 여전히 패밀리카라고 보이죠 밖에서 보면은. 뭐 아무튼 이 차량 재밌게 탔고요. 이따가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엑스3의 앞모습을 바라보면요, 뭐 사실 앞은 X4M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쿠페가 아닌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커진 그릴 같은 것 아니면 이런 눈매, 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보틱스 같은 그런 얼굴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이 차량은 앞모습이 더 보기 좋다고 할까요? 한번 가까이 가보죠. 그릴 부분이야 이전보다 더 세련된 느낌이죠. 당연히 M 차량이라서 고정식으로 딱 뚫려 있고 앞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X3 이 로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레이저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네요. 부분 변경 전에는 레이저 헤드라이트 당연히 없었죠. 무엇보다 컴페티션 모델도 아니었었으니까요. 이 라이트 눈매가 날카로운 느낌보다는 각져 있다는 느낌, 좀 이렇게 살짝 여기만 각져 있고 나머지는 둥그니까 로봇의 그런 눈을 보는 것 같죠. 이렇게 이런 찝는 라인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차량 색상이 연두색 계열 그런 색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에 더 띄어요. 이렇게 찝은 부분들 하나하나가. 그 앞모습이 X4M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렇게 할 게 없는데 색상을 생각해 본다면 화려해요. 원래 M 차량 하면은 파란색 계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연두색 계열인 고성능 차량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광고 이미지에서 봤을 때도 연두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야 앞모습 더 이러니까 로봇 같다는 느낌이 더 들고 야 사이버네틱한 느낌이 더 드네요. 자, 이렇게 앞모습에 좀 날렵한 이미지를 봤다면 옆으로 넘어가 보죠. 저는 솔직히 지난번에 탔었던 쿠페 차량 하면 옆모습 보기 좋았는데 X3M 역시도 옆모습 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차체에 대한 이 색상 때문인지 앞모습처럼. 물론 열 라인이 이렇게 좀 직각으로 마치 잘린 듯한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점이 있어요. 여기 A필러에서 C필러 보세요. 그래도 이만하게 활 쏘는 방향이죠. 내려간 듯한 느낌은 이 끝부분 여기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줬으니까 마치 바람을 저항하는 듯한 그런 옆모습인 차체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차량이 쿠페가 아닌 이상 완전 패밀리 SUV라고 보였었잖아요. 네, 맞아요. 패밀리 SUV처럼 생겼는데 이 저항 개수를 생각해 본다면요, 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한 느낌이 더 오히려 강해 보이죠. 마찬가지로 사이드 미러도 하이그로시예요. 카본으로 처리된 소재는 아니에요. 그래도 좋은 점이 뭐냐면 M 차량 하면 또 여기 이 끝부분이 이렇게 좀 날카롭게 창처럼 되어 있죠. 여기 에어덕트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페이크지만 그래도 공기를 잘 흡수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날렵하게끔 이렇게 이런 화살 그런 모양 촉.
다이아몬드의 그 모양 형성화하는 휠이 똑같이 들어가네요. 스포크들이 많아서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휠을 좋아해요. 고성능 하면은 뭔가 레이싱용 그런 휠처럼 보이잖아요. 진짜 스포츠함의 그런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전 이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컴파운드 브레이크가 들어가요. 세라믹 카본 디스크는 아니지만 이 캘리퍼 역시도 뽑히지만 야 이게 6스피처럼 엄청나게 커요. 대용량이죠 이 정도면은. 근데 이게 무광은 아니에요. 만져보니까 무광처럼 이렇게 꺼칫꺼칫하는데 유광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어둡게 보이죠 휠 자체가. 디스크가 작긴 작은데 컴파운드가 들어가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아 이건 옆에서 다시 봐도 진짜 색상이 화려하게 눈에 띄는 거라서 이건 남성인 저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좋아할 만한 색상인데요. 이 정도면 옆모습도 그래요. 야 뭔가 더 있어 보여요. 쿠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라인까진 갖추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날씬한 몸매는 유지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죠. 확실히 뒷모습은 이렇게 패밀리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난번 X4는 니틀 X6라고 했는데 이거는 니틀 X5를 보는 듯한 뒷모습이죠. 이 테일램프 역시 X5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물론 X5는 이렇게 날카로운 형상보다는 그냥 기다랗잖아요. 뭔가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눈매를 갖췄으니까 진짜 젊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앞모습보다 오히려 뒤가 더 날카로운데요. 이렇게 보니까 자 X3N 컴페티션 로고가 들어가고요. 이거 잊을 수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 차량도 M 차량이라서 그런 건지 엄청 크고 아름다운 트윈 머플러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진짜 X3 역시 상남자 같죠. 이 차량은 아무래도 뒤가 직선으로 잘렸잖아요. 쿠페가 아님 생각해보면은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테일램프가 날카로워졌다든지 아니면은 이 트윈 머플러 이것만 네 그거 말고는 별 다르게 볼 거 없는 그냥 X3 모습이긴 한데 이 뒷모습이 아무래도 이 색상까지 더 합하다 보니까 옆모습이 여성스럽다면 뒷모습은 진짜 남성적인 이미지인데요. 이 정도면은 이 차량이 X3라서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이 머플러랑 색상 이 테일램프 날카로운 걸 생각해 본다면 와 결코 작아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보죠. 엑스3 역시도 전동식 트렁크 들어가고요. 야 트렁크 공간 보십시오. 역시 패밀리 SUV라서 그런 건지 넓다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보세요. 카메라 가방 펼쳐도 될 정도예요. 이거 사실 지금 닫아놨지만 이 정도면은 뭐 캠핑 갈 때 실는 것도 되고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도 좋고 갖출 건 다 갖췄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트렁크 공간도 설명 그렇게 많이 안 될 건데 뭐 물론 이거 펼쳐서 또 한 단계 더 내릴 수 있죠. 또 이것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뭐 트렁크 닫는 거야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킥모션으로 열고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 공간이야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은데 지금 이 시트가 시동 꺼짐 상태에선 뒤로 가 있거든요. 원래면은 네, 더 나옵니다 이거보다. 근데 뒤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네, 키 크신 분들이 앉더라도 정말 괜찮죠. 공조기는 아시겠지만 온도 조작할 수도 있고 대신 통풍 시트는 없고요. 이 밑에는 C타입 유선 충전 단자 두 개가 보입니다. 역시 이 차량은 진짜 높잖아요. 뭐 X4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이 아니니까. 네, 머리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요 이 메리노가 들어가는데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메리노 색상 하면은 이 레드 색상이 인상에 남는다는 거죠. 얼마 없는 색상이라고 하지만 저는 메리노 하면 이 색상이 좋아요. 뭐 갈색 그런 거 다 뺐고 뭐 두드려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여기 부분은 좀 조여주는 그런 게 있어서 마치 버킷시트 형상화가 있잖아요. 볼스터 자체도 여기는 딱딱할지 몰라도 여기는 부드럽거든요. 그래도 이런 부분 헤드레스트도 은근히 네, 좀 부드러운 편이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감도 있으면서도 M 로고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X3N 컴페티션 시승기와 외관 실내 보는 것을 마치겠고요. 자꾸 X4M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건데 확실히 이 차량이랑 좀 비교가 되잖아요. 쿠페랑 그냥 일반 SUV냐 이 차이인데 그래서인지 좀 그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X3M도 전 블로그 때도 이거 타봤었지만 그때 당시 부품 변경 전인데도 네 그때도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부품 변경된 모델을 보자면 컴페티션이니까 출력도 높아지고 더 경량화 되었으니까 소리도 뭔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물론 콧소리는 낮게 들리지만 컴페티션 모델이야 가벼움을 생각해본다면요 부품 변경된 것도 진짜 재밌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모습도 더 사이버네틱한 그런 느낌도 있고 더 세련돼진 그런 앞모습이니까 뒤도 마찬가지고 연두 색상 타본 거 정말 좋고요. 시승 차량 이렇게 몇 시간 빌려주셔서 이충현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힘내셨습니다.